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김영민 이사장님의 믿습니다입니다.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예. 우리 100만 독자 기념 때 만세 같이 한번 부르고. 예. 예. 제가 선창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아무도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만세해야죠. 다른 데도 아니고. 예. 우리 서울의 소리인데. 네. 어? 100년 전에는 독립운동했을 이 서울의 소리가. 네. 100년 전에 탄생했으면은. 네. 100년 후에 나도 만세를 외쳐야 되지 않겠나. 예. 그때 마침 또 3.1절하고 이 시기를 같이 해서 100만이 되니까 얼마나 더 뜻깊습니까, 우리 서울의 소리가. 또 정각 6시에 딱 100만을 딱 치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예. 김영희 목사님이 탁 뭐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전 그런 영역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서울의 소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기.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네네. 예. 김건희.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쿠바라 콘테스트에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결된 문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사실은 제3자 뇌물죄로 엮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저 김건희 처벌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김건희 보고 협찬했겠습니까? 기업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네. 윤석열 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당시에 서울지검장?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잘 아시는 대로 서울중앙지검장을 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또 검찰총장 했단 말이죠. 네. 그 시기에 그 삼성계열사라든지 대한항공 같은 경우 회사 현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협찬사 중에 한 곳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네. 이거 아무래도 결국에는 그 남편이 예. 그 아내 회사에 협찬한 기업을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가능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결혼한 상태였죠. 그렇죠. 결혼은 2012년 3월 했죠. 그전에도 뭐 하여튼 뭐 정대태 회장님 얘기에 따르면 동거했었다고. 네. 결혼 11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 11주년 됐습니다. 3월이에요, 3월. 아. 예. 그래요. 아, 그래요, 이제? 저는 뭐 이게 사실은 이제 둘이 결혼한 의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적어도 우리 정대태 선생님이 역할을 네.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 고위직으로 이제 중요한 보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남편이 바로 윤석열이었는데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전시회를 연 거죠. 2017년부터 서울중앙지검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에 그때 이제 법조계에서 돌았던 이야기, 서초동에서 돌았던 이야기는 네. 이 정권의 검찰총장은 문무일이지만 실상 그 실권은 윤석열 그 일당에게 있다. 네. 윤석열 사단에게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예. 그야말로 뭐 독버섯처럼 번졌습니다. 예. 2017년이면 저 때 아니에요? 저 문재인 정부 네. 임기 첫 해. 탄핵 수사할 때 아닙니까? 예, 그렇죠. 국정농단 수사할 때 이명박, 박근혜. 그렇죠. 또 사법부까지 수사할 예. 때죠. 예. 예 그 뭐, 저, 사법농단. 예, 예. 해가지고. 예, 예. 저 수사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에 네. 뭐 사실상 검찰권은 윤석열에게 다 이제 집중됐다고 보는 네.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런 시기에 아내가 이제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 대기업들이 이렇게 협찬했단 말이죠. 김건희가 뭐라고. 윤석열의 부인 아니고서야 뭐 사실 김건희에게 뭐 협찬금을 뭐 준다든지. 네. 아, 물론 이제 당시 이 김건희가 유치했던 그 전시회, 그 뭐 예술계에서는 상당히 유력한 인사들의 전시회였다고는 하지만은. 네. 갑자기 이렇게 굴지의 대기업들이 협찬한 거 봐서는, 남편 윤석열과 과연 무관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이게 뭐. 김건희만 뭐 이렇게 해서 무혐의 받았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찰 네. 얘기는 네. 수사는 수사였고 이게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는 수사였고 또 코바나 콘텐츠에 대한 협찬은 협찬이었지 청탁이나 증거의 대가는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청탁금지법에도 안 걸린다는 네 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어떻습니까?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관내 기업들의 인허가 등 현안을 해결해줬고 그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네. 성남FC 후원금 광고비는요 이 성남시 조례에 있습니다. 시장은 열심히 광고 유치해야 한다. 이게 나와 있어요. 네. 그 임무를 소홀히 하면은 뭐 글쎄요 그게 뭐 처벌 대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조례로 처벌한다는 건 뭐 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시의회에서 날려야겠죠. 그렇죠. 뭐 온갖 추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시의회의 조례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대기업들 네. 그 협찬을 유치했고 광고를 유치했고 네. 그렇게 해서
성남FC에 들어갈 시민들의 혈세를 최소화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걸 제3자 뇌물죄로 엮었어요. 아니, 이익은 다 시가 보는데 왜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이익으로 이거를 연결지어서 제3자 뇌물죄로 만듭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조민 씨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조민 씨는 이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 원을 받았는데 예.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서 유죄가 됐습니다. 예. 아니, 장학금을 받았잖아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서 받은 장학금인데 그게 이 조민 씨, 미성년자도 아니고 말이죠. 예. 성년자인 조민 씨의 아버지를 보고 당시 학교에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 장학금 명목으로 뭐 사실상 뭐 대가성이 없긴 하지만은 어쨌든 공직자한테 돈을 준 것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예. 적용했단 말이죠. 네. 아니 누구에게는 조금만 연결고리만 있어도 바로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네. 이렇게 엮고 누군가는 아니 당시 이 검찰권의 중심에서 있던 인물의 그 수사 대상을 예? 수사 대상으로부터 받았는데도 이거는 뭐 아무런 뭐 저기 상관이 없다. 순수한 협찬금이었다. 이렇게 엮는 거는 이거 완전히 내로남불이죠. 예. 그 제3자 뇌물죄도 적용되지만 그 수사 대상으로부터 협찬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뇌물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예. 예. 이 피고발인이자 협찬을 받은 기업 대표. 네. 이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다르고 이재명 조국 다른. 예. 이건 좀 상당히 공평했는지 네.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적어도 대통령 부인인데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래서 사실은 검찰이요. 이번에 그 코바나 컨텐츠 협찬금과 관련해서 무혐의 된 검찰이요. 네. 일종의 엿먹이기를 했다. 엿먹이기? 윤석열에 대해서 엿먹이기를 했다. 그래요? 이 비난 여론, 공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특검 여론도 당연히 비등하게 될 것이고요. 정권에 상당 부분 타격을 입히게 되는 건데, 네. 이거는 일부러 그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기 위한 검찰의 의도가 읽힌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내부가 다 윤석열 따까리들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검찰 내부에서도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건 당연히 이재명 조국의 사례를 본다면 이건 유죄감인데, 근데 위에서는 야, 무혐의 때려. 이렇게 압박이 내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검찰 실무진은 실무수사진은 빡치지요. 네. 킹받지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아주 노골적이고 말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반박을 사게끔 그냥 무혐의로 결정내버리고 보세요. 그 과정을 보십시오. 예. 김건희 그 뭐, 소환조사 안 했어요? 안 했죠. 예. 네, 서면조사 정도인데 네. 아니 이재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검사 60명. 그리고 저기 압수수색만 330번. 그 지난 100명 가까이 네. 부르고 또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지난번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항변하면은 원하는 답을 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원하는 답 자기네들이 원한다 고백하네. 아, 그렇죠. 원하는 답을 안 하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또 지인 측근들을 괴롭힌단 말이죠. 네.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 1년 넘게 탈면서 네. 김건희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 두 번. 이거는 그러니까 국민들. 머리가 장착되어 있는 네. 우리 국민들, 네. 뇌가 장착되어 있는 국민들에게 봐라, 우리 검찰이 지금 얼마나 엉망인 수사를 하고 있느냐. 우리 좀 제발 비판해달라. 그러면서 뒤에 있는 윤석열을 봐달라. 저는 이런 의미라고 봅니다. 특검 좀 해달라. 그렇지. 우리 못한다. 야, 이게 어떻게 하니, 우리가. 이거 특검 좀 해줘. 이러다 우리 목 잘린다. 예. 네. 그리고 지난번에 평화나무가요. 예, 저기 경찰청 아시죠? 예. 서대문에 있는 경찰청. 예, 예, 예. 그 저기 저 광화문 쪽에 서울 경찰청 말고 그 서대문에 경찰청 있는 본청이 본청이죠. 예, 예. 본청 가 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오.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고발만 하면 다 무혐의. 다 불송치.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네. 예. 권력의 개 경찰은 그 각성하라. 뭐 이런 아주 격한 네. 구호를 내걸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제가 이 경찰 내부의 여러 이제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좀 취합해 보면은 네. 속이 다 시원하다. 잘했다. 잘했다. 더 세게 해라. 더 세게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이게 뭐겠어요? 검찰 내부나 경찰 내부에서는 이미 이 정권이 그냥 막장까지 갔다. 우리는 좀 비겁해서 미안하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당신들이 좀 나서서 열심히 좀 싸워. 다오. 예. 네. 그런 이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순신 사건 사태 그것도 네.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심했잖아요. 그럼요. 예. 검사 출신을 국가수사본부장에다 앉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검찰 출신에. 네. 처음에 정순신 그 임명됐을 때는 네. 처음에 논점이 예. 아니 경찰 기구에 그 이른바 한국의 FBI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 경찰 출신도 아니고 검찰을 갖다 앉혀? 이게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간의 어떤 일련의 노력들이 다 무위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었거든요. 그게 첫 번째 논점이었는데, 예. 아, 근데 곧바로 이제 정순신 아들 학폭 문제가 이제 그 수면 위로 떠올랐단 예. 말이죠. 그래서 그냥 아주 정말 처참하게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예. 공직사회는요, 여러분,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터무니없는 어떤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예. 공직사회로부터. 그러면은 이거는 야, 이 공직사회가 엉망이다.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예. 대통령을 엿먹이기 위한 것이다. 권력 두수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각종 의혹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경찰에서 나오는 정보가 흘러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들어요? 전 그렇다고 봅니다. 그죠? 예. 예, 검찰 내부에서도 이미 네. 지금 아니 윤석열이가 이 우리 검찰의 그 미래 존망까지 다 존먹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저는 그러네요. 봅니다. 그러네요. 정권 바뀌면 예. 검찰은 완전히 아웃이거든요. 그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마 검찰이 지금 서초도에 몰려 있잖아요. 예.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네. 아마도 건물이 허물어지고 거기 이제 쑥밭이 되지 않겠나. 박물관이. 아, 네. 저는 쑥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검찰개혁 박물관. 예. 네. 그 일선검사들 그 느낄 거 아니에요. 여론이. 알지. 알지. 특수부 뭐 이제 그 똘마이들만 좋다고 지금 쫓아다니지. 그 공안부, 형사부 이런 사람들은 괜히 이 사람들은 윤석열 패밀리도 아닌데 같이 욕먹고 있어요. 황교안. 그러니까 공안부 출신. 그래서 그래서 요즘 황교안 후보가 네. 지금 윤석열이 픽한 김기현을 막 공격하고 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이게 심상치 않아요. 아니, 뭐 사실 그렇게 열심히 김기현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다 한들 네. 자기가 뭐 1등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열심히 김기현 만나기만 하면 사퇴하십시오. 계속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럴까? 네. 이거는 사실은 그 윤석열의 가장 아픈 그 구석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네. 저 황교안입니다. 네. 아시겠습니다만 법무부 장관 할 때 네.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이었거든요. 당시 윤석열 검사의 그 어떤 비위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요. 네. 정대택 선생이 문제 제기를 네. 했고 그게 국정원 댓글 사건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네. 징계위원회로 올라갔는데 뭐 독직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정대택 선생이 문제 제기했는데 네.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징계가 결정됐다라고 회신서를 정대택 선생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정대택 선생이 제기했던 건에 대한 그런 회신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자기가 제기한 건도 아닌데 왜 답장이 옵니까? 답장이 올 이유가 없죠. 네. 또 징계 받게 됐다라는 일종의 개인정보인데 아주 치명적인 개인정보인데 그거를 정대택 선생한테 보냈다는 건 당신이 건건으로 그렇게 해서 윤석열 검사가 징계받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예. 그 독직권인데. 김건희 관련한 독직권인데. 예. 그래요. 그 건이 대체 어떤 건인지. 그래서 이제 변희재 대표 고문이 이와 네. 관련해서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달라고. 그래요. 무던히도 그동안 요구를 많이 했던 모양인데. 네, 안 주겠죠. 절대 안 줘요. 절대 안 주겠지. 절대 안 줘. 그래서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황교안 정도예요. 황교안 씨가 지금 폭탄을 계속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윤석열이 픽한 김기현을 공격하고 나서는 이 최근에 이런 그 액션들을 보면은 야 이건 뭐 굉장히 정치적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목표가 김기현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검찰 내부의 특수부와 공안부의 갈등, 권력 투쟁 내부에 이런 네. 부분들 공안부 또 자기 후배들은 공안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안부 검사죠. 그런 흐름과 어떤 분위기 이런 것도 황교안이가 대변하고 있다 그런 생각. 저는 되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아, 네. 야 이젠 세상에 황교안 편에다 서는 이런 상황이다 발생하네. 나경원 편에 섰었는데 말이죠. 글쎄 말입니다. 예. 참 나와 세상이 이게 어제 참 저 낭보가 날라들었는데 네. 그 저기 뭐. 황교안 씨가 그
그때 미래통합당 대표였죠. 아, 옛날에요. 옛날에 총선 때, 2020년 총선 네네. 때 50억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전광훈이 얘기하고 다녔나 봐요. 전광훈을 서울중앙경찰서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야, 정말 싸움 중에 가장 보기 좋은 싸움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싸움. 개싸움하고 있는 거 완전히 해요. 어? 그래서 어제 제가 SNS에다가 네. 황교안 후보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예, 잘하고 계신다. 근데 아니, 종합경찰서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의 저희 그 평화나무관대는 거기 종합경찰서 앞에서 네. 그 외에 명패가 있잖아요. 현판, 아, 예. 현판. 네, 지나가다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똑같은 크기로 해서 예. 저기 빤스 경찰서라는 현판을 딱 붙이려고 그랬었어요. 워낙에 전광훈에 대해서는 다 그냥 뭐 불송치 무혐의 이렇게 가니까요. 그 지난번에 교회 소재지가 종암서 그러니까요. 아. 그렇죠. 장위동. 그래서 야 이거 너무 하지 않는가. 명백한 위법인데도 그냥 여기만 가면 다 그냥 무혐의 불송치가 돼요. 지난번에 500억 알받기 그것도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이게 무혐의로 나온 거야. 불송치로. 야 뭐 이런 게 다 있나 봤더니 또 불송치 거는 고발의 경우 불송치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소는 다른데 고발한 건이 불송치되면은 이의 제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그냥 500억 알받기. 야 이제는 뭐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구나라면서 한숨 쉬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 북부지검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뭐 어떻게요? 다시 수사하라고 검찰이 경찰에다가 그래요? 뭐 요청이란 이름이지만 옛날 같은 경우 재수사 지시 네. 이렇게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전광훈이 아주 정말 아니 빤스 경찰서에서는 그 불송치로 끝났는데 갑자기 예. 북부지검에서 뭐 다시 수사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나오니. 국민의힘 보면은 지금 장해찬, 뭐 김기현, 지금 말씀하신 정강훈, 황교안, 또 뭐 나경원, 안철수 이 거의 개싸움 물급 뜯어먹는 싸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권은 말이죠. 그 국민의힘은 네. 무슨 정강도, 정책도, 뭐 민생에 대한 어떤 철학도, 뭐 이념도 없는 예. 그냥 권력만 추구하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은 항상 어떻게 망하느냐. 권력 투쟁으로 망해요. 그것도 공적 권력이 아니라 사적 권력을. 그렇죠. 비선을 이용해가지고. 네. 공식 라인을 하게 되면은 워낙 투명하게 이것저것 다 공개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해먹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비선 라인을 이용해가지고, 음흉하게. 네. 음습하게 이렇게 권력을 추구하다가 지들끼리 싸움이 붙는 거죠. 자, 보십시오. 국민의힘 윤석열 네. 정권 요거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하다가 망할 겁니다. 네. 장담합니다. 맞아요. 얘네들은 권력 투쟁으로 망해요. 예. 지금 또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 네. 내부 개싸움하다 망한다. 아 저는 이번 거는 말이죠. 뭐 지금은 그 아주 뭐랄까 화목한 사이일 거라고 봅니다만은 네. 윤석열하고 김건희부터 아, 우선 있어. 권력 투쟁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그 대통령실만 보더라도 네. 이런 기자들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대통령실 뭐 옛날에 청와대 네. 거기서 대통령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VIP라고 표현하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그 대통령실은 V1, V2라고 합니다. 정말요? 네. 와. V1이 있고 V2가 있다는 거예요. V1이 김건희입니까? 아, 전국을 찌르셨네. 통상은 V1 하면은 이제 대통령일 거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아, V1이 꼭 아,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겠다. 윤석열이 V2까지 갈 수, V3나 V4가 아니고요? V2인데요? 아, V2는 돼요? 아니, 이때 거기는 대통령실은 아, V12입니다. 아, 예, 뭐, 다 합치면 모르겠습니다. 천공이, 아, 천공 오피스텔 바로 옆에 있는데. 공관의 VIP일 수 있고. 알 수 없죠.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지켜봐야겠네. 우리 민주당 얘기 좀 해볼까요? 네네네. 네. 민주당 저 굉장히 분위기가 네. 전번에 그 가결 기권 무효표 던진 의원들이 야 진짜 저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이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자꾸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믿겠느냐. 대략 제가 그 표결이 나오자마자 예. 각 분류를 하기를 네. 38명 정도 반란표를 던졌다. 네. 기권 무효까지 앞에서. 네. 근데 보십시오. 무효가 9, 기권이 11. 맞나요? 하여튼 뭐 네, 거의 10-10이었습니다. 네. 거의. 예. 그럼 나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18. 네. 18은 그 찬성표를 던졌다는 거죠. 네. 완전한 반란표였다는 거죠. 그 애초 계획은 네. 저는 기획됐고 조직됐다고 보는데 20, 10, 10 이렇게 서로 역할 분담을 했다고 봅니다.
조직적으로. 20, 10, 10. 그런데 20 중에서, 야, 이거 괜히 찬성표 던졌다가 나 신세 조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한 막판에 두 명 정도가 빠진 거 아닌가? 운지 분지 잘 모르게. 네, 아니, 아니요. 그 사람들은 뭐 찬성, 아, 저, 부결로 돌아섰고. 예, 예, 예. 뭐, 무효. 기권 하여튼 들어와서 덜덜덜 떨었겠네. 불펜 갖고 이걸 어떻게 어떻게. 예, 예. 그 투표가 또 그냥 그 부일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 10, 10 하면은 아, 이거는 뭐 대략 그 그림대로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지금 뭐 누가 부결표를 던졌는지는 아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는 현재로서는 뭐 알 수가 없죠. 없죠. 네. 내가 찬성표 던졌다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네. 아 이상민 의원은 저희는 그 찬성표 던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 얘기 했었습니까? 전 못 들었는데. 저 얘기 옆에서 누구한테 들었는데. 어 그래요?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아니 거지. 그 사람은 뭐 지금 저 이른바 그 자기를 비난하는 민주진영 우리 저 지지자나 당원들을 비난했을 뿐이지 네. 자기가 찬성표 던졌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 그건 아니에요. 제가 잘못 들었어요. 그 얘기는 듣지 예, 못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최초인데 네. 여태까지 없어요. 지금 네. 뭐 며칠 지났는데도 나 찬성표 던졌어. 아무도 없어.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정치를 친X로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친노, 친문, 친낙. 거기에 붙어서. 예. 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이제 어떤 발광체가 되지 못하고 반사체였던 사람들입니다. 누구 덕으로. 누가 일으킨 바람 덕에 그동안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초유의 당대표를 네. 만난 거예요. 그동안은 뭐 개파의 보스 혹은 뭐 이렇게 저렇게 거래가 가능하고 소통이 네. 가능한 그런 당대표였는데 근데 이번 당대표는 완전히 변방사도가 그 상향식 지지를 받고 당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을 접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하여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네. 이번에 그 표결 전에 두루두루 그 비명 반명을 다 만났다고 합니다. 다 만났다고 그러네요. 다 만나고 네.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고 예. 그러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반란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 도저히 공천 때 내가 야로로 이게 뭐 덕을 입기는 딜에서. 좀 상당히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이런 낡은 정치는 그래서 우리가 정의의 관점에서 네. 타파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같은 경우 네. 이 양반은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저기 좀 만나서 화해하고 화합하라. 그냥 계속한 일이 화해와 화합입니다. 어떻게든 대화의 창구를 열려고 했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인데 이제 와가지고 또 화해 화합하라? 그 말은 뭐겠어요? 공천 약속하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음습한 정치를 할 수는 없어요. 올해는 저희 출연하게 되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누구요? 박지원 원장. 아이고, 예. 김용민이가 했다고 하진 마시고. 아, 아니. 그분이 절 미워하면 피곤합니다. 아, 예. 아니, 제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예. 나쁜 놈들이라고. 아이, 그렇지. 앞에서는 그러지. 아, 그래요? 알겠어요. 네. 예. 앞에서 그러는데 저는 네. 그분의 본심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분. 예예예.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지목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당원들이 한 5만 명이 네. 그 출당 조치하라고 뭐 영구제명 조치. 영구제명 조치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네. 실제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에 그 이 반란을 하라 지시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본인이 시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뭐 녹취가 나오거나 문자가 나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네. 그런데 네. 그 이 비난이 그러면 부당하냐? 글쎄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치적 행동을 같이 하는 이들 그들이 주로 이제 사실은 온라인에서 이른바 수박으로 꼽힌 분들인데 네. 평화나무 제가 이제 예.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나무에 또 뉴스 그 이 센터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 수박으로 꼽힌 의원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예. 이게 부결표를 던졌다라고 네. 분명히 밝힌 의원들 중에 친이낙연도 있지만은 안 밝힌 친이낙연 의원들도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더욱 증폭되고요.
또 따지고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에게 뭐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 대장동 관련해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인물이 바로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응? 그리고 대선 때 선거운동 제대로 안 하셨잖아요. 네.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응? 그 저 측근들도 마찬가지고. 네. 응? 아니 자기들이 제기한 의혹으로 지금 수사가 착수돼서 이재명 대표가 고초를 겪고 있고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렇게 날마다 조리돌림 당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때 의혹 제기했지만 지금 검찰 수사는 잘못됐다. 그때 우리의 의혹은 그냥 의혹일 뿐이지 그 이게 너무 그 심한 거 아니냐 야당 죽이기 아니냐 이런 한마디도 안 해. 이거 조용해. 그리고 또 이 사람들 보면요. 네.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는데 공천권은 지들이 다 행사해 놓고는 내려놓. 그 저 지방선거 그 저기 선대위원장 맡아달라고 그래 놓고는 지니까 이재명한테 책임을 다 뒤집어씌워. 아니 윤호중은 어디 가고 박지현은 어디 갔습니까? 아니 공천권 지들이 다 행사해 놓고 왜 이재명한테 탓을 해? 공천 잘못해가지고 졌다는 생각은 안 하나? 엉망진창의 그 공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자기 주변에서 인천시에서 자기 주변 다 당선시켰어요. 맞아요. 이재명이 책임 있으면 본인부터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그 이게 지선 책임론 네. 제기했었고요. 당대표 되려고 하니까 또 당대표 도전하지 말라고 또 압박했고 당대표가 되니까 사법 리스크는 혼자 감당하라고. 때마침 검찰이 축하 난 대신에 기소장 두 장을 보낸 거 아니에요. 당신 기소됐다고 기소통지서 두 장을 보낸 거 아닙니까? 아울러 계속해서 공천권 내려놓아라. 공천권 내려놓아라. 박영선 씨 같은 경우는 아주 뭐. 공천권 내려놓아야 사법 리스크가 해결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전 그 얘기가 2월 13일 나온 얘기거든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해요. 보름이 지나도록. 아니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다?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이게? 검찰에서 수사 안 한다. 그러니까 너 당대표 그만둬야 그 검찰에서 수사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뭐 짬짬이가 있었단 얘기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박영선하고 검찰하고 지금 뭐 내통하고 있는 게 있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네. 박영선은 밝혀야 합니다. 네. 당신 말이야 어떻게 저기 사법 리스크하고 공천권을 연계 짓나? 무슨 정보가 있어서? 무슨 들은 바가 있어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네. 아니 이런 걸 보면은 네. 지금 검찰, 국민의힘, 수구 언론 그리고 이 민주당 내 수박들 지금 혼연일체가 돼서 4인 일각으로 뛰고 있어요. 네. 근데 그 4인 일각 중에 한쪽 수박 대부분이 다 이낙연계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낙연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대장동 의혹 제기한 거 책임 큽니다. 이제라도 그 의혹은 좀 부풀려진 의혹이고 실상은 뭐 근거도 내용도 없었다. 네. 본질은 50억 클럽이다. 이런 얘기 왜 못합니까? 해야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지금 일체 침묵하면서 그러면 공천권이나 내놔라. 이딴 소리 하고 있으니 깡패 소리 듣는 겁니다. 영구재명 그렇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멍청하지 않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억울해하고 있어. 아니 억울한 걸로 치면은 이재명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년 동안 탈탈 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60명의 검사. 부산지검이 60명입니다. 광주지검도 60명이고. 광역시급 그 검찰청 그 인력들이 지금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어서 털고 있어요. 330번의 압수수색 그리고 100명 가까운 지인들을 불러다 놓고 부르고 또 부르고 그렇게 괴롭히고 아니 이거 보세요. 또 가족들은 뭐 그 조국식으로 멸문지화식 지금 수사를 털리고 있죠. 부인은 법인카드 아들은 뭐 무슨 뭐 도박 뭐 성매매 대부분 다 무혐의로 났습니다만은 이거 봐봐. 이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거냐고. 그래 놓고는 이재명 보고, 너 그냥 저 반대파를 포용하라. 너 저 화내지 마라. 반발하지 마라. 그런 상황에서 자기 당대표를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네, 검찰한테. 아니, 무슨 저기 이재명이 예수입니까? 예수도 이건 못 감당해요. 강병원이가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펴놓고 예수의 고난을 운운했나? 강병원 씨, 내가 오늘 예고하겠습니다. 네. 저 내일 모레 주일에 벙커원 교회 온라인으로 중계됩니다. 유튜브 네. 평화나무 들어오면은 네. 온라인 벙커원 교회 주일 예배 드릴 텐데 네. 당신이 얘기했던 마태복음 27장 갖고 내가 설교할 거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마태복음 27장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당신 내 설교 들으라고. 네. 강병원 성도를 위한 특별한 스페셜 설교가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내일 모레요? 내일 모레입니다. 오전 11시. 오전 11시. 예. 유튜브 평화나무 채널. 예. 김용민 TV 꺼잖아요. 아닙니다. 김용민 TV 아니고 평화나무. 평화나무 TV. 예. 예. 거기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지금 정치권엔 그런 제가 또 직접 한 두 사람한테 들었는데 여의도에 H 레스토랑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네. 뭐 그런데 거기서 윤모 의원과 양모 의원이 다 사람들 없는 줄 알고 스피커폰으로 이낙연 전 대표와 통화하는 거를 모 정치인의 아들이 그걸 들었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게 퍼져나간 거야 지금. 예예. 예, 아, 그 스피커로 그래갖고 이제 윤모 의원과 양모 의원이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가 돌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그 국회 그날 그 체포동의안 표결 전이죠. 전 며칠 전이겠죠. 네. 일주일 전인가. 그 날짜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지금 뭐 전 직접 들었으니까 그 들은 사람은 내가 밝힐 수는 없죠. 네. 그런 얘기들이 그 현장에서 그 여의도에 있는 정치하신 분들 그 H 레스토랑이라는 누군지 다 알 거예요. 네. 거기에서 모 정치인의 아들 걸 들은 거야. 없는 줄 알았어. 이거 이런. 예. 어, 그런 걸 봤을 때는 네.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동아일보 출신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낙연이. 그럼요. 그건 모르셨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윤, 양 두 사람도 동아일보 출신인가요? 글쎄, 뭐 저도 윤, 양으로만 들었죠. 윤, 양. 못 들었으니까. 동아일보 출신. 네. 그리고 저희 이명수 기자한테 여기 그 우리 저 사무실 앞에 생맥주 집 지하가 있는데 네. 쇼츠로 나갔는데 네. 거기에 조응천, 이원우, 박재수 또 우리 저 이명수 기자가 촬영한 겁니까? 했어요. 이명수 기자는 뭐 아주 특종의 그 신이 따라붙나봐요. 김종민 네 사람이 여기 좀 외지잖아요. 여기서 아이 그 유명했죠. 와 그 이명수 기자가 딱 이제 넷이서 이제 생맥 그 집도 이제 좀 떨어져 있거든 아주 거기서 아니, 걸린 거지. 그저 지금 사실 검명되고 있는 두 의원을 포함해서 동아일보 네. 출신들에게 이낙연 씨가 이렇게 호평을 받은 인물은 아닌데 왜 그 정치권에서 여기서까지 와가지고 이낙연 파가 되는지 참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이낙연 후보가 네. 나왔을 때 경선에서 네. 네. 동아일보하고 채널A에서 내놓고 밀어줬잖아요. 아 그래요? 제가 원래 종편 잘 안 나가는데 아, 채널에서 한 부르더라고 나갔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이쪽인 줄 알고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아주 이제 우호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조져버렸어 예. 내가. 야, 나 틀렸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안 불러. 아 채널 A에서. 아니 뭐 나가고 싶은 나간 거 아닌데 예, 그냥 예. 싸우자 나가서 나갔는데 예. 아 참 그거 보면서 참 그런 예. 얼마나 그. 하여튼 뭐 네. 서로 이제 그런 그 네트워크가 그 카르텔도 형성돼 있는 거죠. 하여튼. 아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다 이름을 아시네. 아,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성만 얘기했는데 예. 아, 참. 저는 성만 얘기했습니다. 아,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 예. 서울의 소리 시청자분들이. 예. 그래갖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얘기만 정리하고 할까요? 그 뭐 저는요. 네. 저 지금 뭐 또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동아일보에서 네. 개딸들이 이제는 안 두렵다. 뭐 이게 비명계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네. 언론이 계속해서 이 비명계한테 야 의기소침하지 말고 계속 네. 이재명 핥혀 좀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네. 저는 사실 뭐 이재명 반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자기가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니까. 그래서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졌을 수 있다고 보는데 가결표 던진 놈들 중에서 내가 가결표 던졌다는 놈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정작 자기 이름 내걸고 내가 이재명과 맞서겠다 하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뭐 무슨 저 개떨들이 이제는 안 두렵다고 했는데 뭐 아 이름도 안 까면서 익명 뒤에 숨지 말고 얼굴부터 드러내기 바랍니다. 정정당당하게 해. 국회의원님 말이지. 여기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요. 그 이재명 방탄국회 만들지 말고 영장 심사 한번 받아봐라. 영장이 엉망이라서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이 또 한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을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 자신이 있는 거야. 응? 아직 뭐 법리로 뭐 영장에 나와 있는 뭐 논리, 네. 논리적 수준 이런 걸로 네. 영장이 그 발부되거나 발부되지 않거나 그러지 않다. 우리 검찰이 강력하게 밀면은 법원도 수긍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그런데 조응천 이 검사 출신이면서 영장이 네. 엉망이라서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보기에는 이 한동훈과 조응천은 한 통속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아닌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은 그냥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의석이 138석 정도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런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는 그런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다음에 또 체포동의안을 청구하면은 네. 아예 입장하지 말자. 아예. 근데 이제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러면 아예 그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 또 다시 이게 안건으로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 그래요? 근데 또 얘기 들어보면 이 72시간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어가지고 예 처리 안 하면 또 그냥 자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지혜를 우리 시청자분들과 당원들 지지자들이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게 뭐 하시면은 아니 저는 이 방법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어떤 이건 거예요? 당론으로 정해 예, 그 저기 부결 시켜야 된다라고 하고 부결을 그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결 반란표가 나왔다 색출해야죠 색출해야지 그걸. 색출하는 거는 절대 뭐 파쇼도 아니고 독재도 아니고 뭐 다양성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법도이고 정당인이라면 당연히 알겠습니다. 지켜야 될 법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예. 우리 다음 주 금요일날 또 지켜보죠. 예예예. 예,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력을 거두십시오. Q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